먼저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항 북쪽 22km 해상에서 갈치 조업에 나섰던 목포 선적의 24톤급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8명 가운데 선장 1명이 숨지고 선원 7명은 구조됐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뒤집힌 선박 위에서 선원들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해경 대원들이 전복 어선으로 접근합니다. 해경 헬기를 이용해 선원들이 차례로 구조됩니다. 오늘 오후 2시 28분쯤 제주항 북쪽 22km 인근 해상에서 목포 선적 24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장과 기관장 등 한국인 2명과 베트남 선원 4명, 중국인 선원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전복 어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고, 출동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 헬기가 선장을 제외한 승선원 7명을 구조했습니다. 60대 선장 A씨는 선체 수색 도중 조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헬기와 구급대에 의해 도내 병원 4곳으로 이송됐습니다. 저체온증과 타박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넘어가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지. 뭔가는 해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가 뒤집으면서 선장실에 머리 찌고 그다음부터 올라오니까 조금 힘들게 올라왔고 그래서 나중에 올라와서 매달려 있으니까 애들들이 벌써 올라와 해서 잡아 땡겨 올려주더라고. 사고 선박은 어젯밤 10시 11분 제주항을 출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오늘 낮 사고 해역에는 초속 12m의 강풍과 3m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었는데, 갈치 조업을 하던 사고 어선이 바다에 쳤던 그물을 걷어올리는 과정에서 어획물이 우측으로 쏠리며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선박이 뒤집히자 탈출했지만 선내에 있던 선장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천히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죠. 물건들이 반대쪽으로 다 옮겨가면서 고개를 털어놓으니까 거기서부터 날씨가 꼴랑거린 상태에서 파도 맞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진 거예요. 해경은 기관장 등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위치 신호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